미국 휴스턴의 경찰관 스티브가 공원을 순찰 중이었습니다. 벤치에는 한 노숙자가 앉아 있었는데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는데도 냄새가 고약해 사람들이 모두 근처를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나 오래 씻지 못해 손가발이 새까맣게 변한 남자를 보고 스티브는 가슴이 아파 조용히 다가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제가 선생님을 도와드리해도 괜찮을까요? 노숙인이 허락을 하자 스티브는 동료와 함께 물을 가져와 일단 손가발을 씻겨주며 길게 자란 손톱까지 잘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 남자는 농내장으로 실명이 되어 앞이 보이지 않아 씻을 수도 없고 도움을 청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노숙인에게 말을 걸어준 건 스티브가 몇 년 만에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스티브는 그 남자를 가까운 노숙인 재활센터에 데려다 주었고 그는 그곳에서 몇 년 만에 기분 좋게 사월을 할 수 있었답니다. 또한 스티브의 선행이 크게 알려지면서 휴스턴 경찰청에서도 그 남자의 건강과 재활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피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누구보다 도움이 더욱 필요한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은 매일 지나치는 곳에 있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평소 마주치는 이웃, 지나가는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여 좋은 이웃이 되면 아주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선한 사마리안과 같은 마음을 품고 오늘 하루도, 오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주여,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게 하옵소서. 주여, 선한 사마리안의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10장 33절로 37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두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며 또 생각하며 또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강도 만난 자를 돌봐준 자를 압니다. 도움이 필요한 것에 도움을 주며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게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사랑을 나타내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전도서 8장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하셨고, 요한삼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노라 하셨으니, 여러분 사랑하면 잘됩니다. 계속 잘됩니다. 끝까지 잘됩니다. 영원토록 잘됩니다. 오늘 좋은 날입니다.